연근 반찬을 함께 먹으면 좋다. 빨간 식탁. 고추 반찬을 함께 먹으면 좋다. 파란 식탁. 어렵다, 이거. 야, 파래와 연근, 그리고 고추. 파래와 고추. 야, 파래와 연근, 파래와 고추. 고추가 어디라 그랬지? 파라. 5, 그렇지. 4, 고추예요, 고추. 3, 2, 선생님 일로 가. 1. 선생님 일로 가. 고추. 그만.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노반장님, 만약에 노반장님 맞추신다면요, 정말. 한상 다. 천천히 네. 오래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난 뭐 고집이 있지. 고집 있으세요? 고집이라면 뭐 대한민국 최고시잖아요. 아니, 가로 높게 절로 올라오고 와이 쑥스러워서. 연근이 더 잘 어울리신. 아, 연근이 아마 파래나 연근이나 아무거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고추. 고추 매운맛하고 뭐 그거 저 향긋한 맛하고 맞나?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C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타민C의 대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가 만나서 철분을 몸속에 들어간 거를 예, 배출시키지 않고 몸속에 구석구석에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추의 도움이 역할이죠. 자, 아, 노반장님,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려서 만약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그래도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아니, 맛있게 말해. 정답을. 정답은 노반장님, 죄송합니다. 밥과 장아찌 대령이요. 자,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 따로도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네. 저희가 그냥 먹지 말고 네. 우리 노반장님하고도 함께 그냥. 아, 자꾸 나 부르지 마. 이건 뭐 지금 겉에가 튀겼잖아요. 근데 이 튀긴 옷에 그 느끼함,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안에 파래가, 장아찌가 들어있어갖고 싹 없애주고 입에 쫙쫙 감겨요. 튀기지 않은 주먹밥도 아주 촉촉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주먹밥이 보통 입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게 뭐지 좀. 아, 대충 넘어가자고. 근데 이거는. 아니. 대충 넘어갔다는 게. 파래가 그 되직한 맛을 다 감싸줘가지고 네. 잘 풀려요. 야, 이거 좋다. 아니, 근데, 임 교수님. 힘들 네. 아니,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을. 아니, 이 파래에 들어있는 철분은요,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영양성분입니다. 이 고추나 뭐 파프리카, 레몬 같은 곳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시면 좋고요. 또 연근이라든지 아니면 도토리묵, 또 뭐 홍차나 녹차 이런 곳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세 번째. 아,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를 걸고는요. 네. 예, 손바닥 밀기를 할 텐데요. 오늘 대표 선수는 김대희씨 그리고 김성식씨. 네, 수고를 한번 나눠주세요. 예. 자, 일단 뭐 출전의 변이라 할까요? 뭐 예. 저를 선택해주세요. 김성수씨. 네, 이리 오세요. 자신 있습니까? 어휴, 이분들 뭐. 아, 저렇게까지? 네. 몸 보시면 알겠지만 끝나요. 제가 반달레이 선수예요. 뭐라고요? 반달레이 실바 선수예요.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김선수 씨가 저랑 뭐 연식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일단 노쇠하셨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마늘즙을 먹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 씨도 매일 아침마다 뭘 드시고 계시잖아요. 뭘 드시고 계시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데킬라 원샷을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김성수 씨가 이기겠다면 파란 식탁. 예, 김대희 씨가 승리한다. 빨간 식탁. 어머, 하나, 둘, 셋, 출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대거 이동.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가 밀물 빠지듯이. 저기요. 김성수야? 어머, 저
저는 성수 씨를 믿어요. 우리 성수 씨 믿는 분이 많이 안 계신데. 아까 OX에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이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힘과 정열의 스페니쉬 느낌이 나잖아요. 유연씨 스페니쉬가 아니고 멕시코. 오 카를로스. 오 카를로스. 어때요? I believe you're dynamic. 어때요? Oh, trust me. 카를로스. 아무 룰도 없습니다. 아, 경기 제한 시간도 없고요. 아무 룰도 없는 단 한 가지 룰이 있다면 침뱉기 없습니다. 아무 룰도 없는데. 자, 준비. 아무 룰이 없어요? 아무 룰이 없는데 침만 뱉으면 안 돼요. 시작! 몸을 건들면 안 돼요. 서로 몸을 건들지 말고. 몸을 건들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한번 This is for you. 야, 성원 씨도 진짜 자격이 있어요. 파리 같은 거 부담돼. 어디 있어? 까르보나라. 아니면 파리. 파리 같은 거. 해고에다가. 파리를 받았어. 노 반장님 눈까지 빨개 지셨어. 진짜 크림소스 스파게티는 첫 맛이 너무 맛있는데 몇 번 먹으면 그렇죠. 어우 느끼해 이런 얘는 안 느껴요. 그래요. 진짜로 제가 좀 느끼하게 생겼죠. 안 느끼해. 자기 안 느끼해. 10대 여자아이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은 16mg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8mg 정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더 섭취하면 되는데요. 물파래로 한 60g 정도면은 파래에 있는 철분 8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짜서 달걀 한 개 크기 정도 먹이면 되고요. 이 건조된 파래의 경우에는 두세 장 정도 먹이면 됩니다. 또 파래는 100g에 8kcal 정도로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살찔 염려 없이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노 반장님 음식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오늘의 스페셜 메뉴. 네. 스페셜 메뉴는 노 반장님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지금. 아니 딸 성장인데 나를 주겠냐고요. 오늘 스페셜 요리 권 박사님께 설명 받아보겠습니다. 네, 고대부터 선조들이 많이 먹어온 바다의 채소 파래. 파래는 고구려 초기에 생선 소금과 함께 귀족들에게 상납되어 귀한 음식으로서 특히 여성들의 피부를 윤택하고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입욕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파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인 칼슘,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서 바다의 천연 영양제로 불리기도 했으며 많이 먹어도요. 살이 찌지 않는 영양을 챙기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꿀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메뉴는요. 여성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주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메뉴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